자, 삼각형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넓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는데, 이거 실제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겁니다. 요 공식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유도. 오케이? 유도합니다. 유보, 유도. 그럼 자, 얘는 여기 3B점 이제 나와있네. 대충 봅시다. 자, 내가 이 각 B를 안다고 가정하자, 지금.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쓴다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거. 얘는 어떻게 되냐. 어차피 우리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기본은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공식. 2편. 2분의 1 곱하기. 2편 곱하기. 높이죠. 맞죠? 이게 필수죠. 그럼 여기 A 나와야 하나? 나오죠. 그럼 높이 말면 되나? 맞죠?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각 C를 안다고 가정하면 얘는 C 곱하기 sin B가 돼요. 아까처럼 모르겠으면 높이 H로 놓고 써보면 돼요. 알겠지? C분의 H는 sin B니까 H는 C sin B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높이도 나왔죠? 맞니? 그럼 밑변에 얼마나 돼요? A, C sin B에다가 뭐한다? 2분의 1 곱하면 되죠? 맞지? 그래서 2분의 1 AC sin B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됐니? 이거 이제 외우기 편한 건 뭐야? 외우기 편한 거는 삼각형 넓이 구하래. 근데 각이 하나 나왔어.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 각이 있는 이 변과 이 변 곱하고 sin 값 곱하면 삼각형 넓이죠. 맞죠? 얘랑 곱하고 2분의 1 한 다음에 sin B 쓰면 되잖아. 맞죠? 자, 이거 외워야 되죠? 맞니? 자, 삼각형은 외울 거 많아요. 지금 삼각형은 공식으로 알아야 될 거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차근차근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정삼각형의 넓이, 정삼각형에서의 넓이 구한 적이 있었어요. 뭐 4분의 루트 3 a제곱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또 뭐도 있었죠? 앞에서 세번 했는 거 사선공식. 좌표가 나왔을 때는 사선공식으로 이용해서 문제도 풀었다. 기억납니까? 됐죠? 그 다음에 5번에 배운 거 뭐였어요? 2분의 1 AB sin C 이렇게 됩니다. 얘가 A고 얘가 B면 이 각은 무조건 C겠죠? 맞지? 그래서 2분의 1 AB sin C. 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뭐 지금은 책에는 밑에 요거 나와있죠? 한번 볼게요. 자, 헤론의 공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론의 공식 좀 이따 정리하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할 때라고 나와요. 됐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할 때는요, 잘 봐. 공식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공식 한번 해본다. 2분의 1 AB sin C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 맞니? 네. 맞죠? 다 했어. sin C는요, sin C분의 C는 얼마죠? 2R이야. 자, 여기 R이 들어갔다는 말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안다는 거거든. 그러면 아, 외접원 쓰면 무조건 사인 공식을 이용했었구나 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 사인 C 바꾸면 얼마지? 2R분의 C가 됩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뭐 하면 돼요? 2R분의 C가 되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4R분의 ABC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4R분의 뭐가 나온다? ABC로 넣을 수 있어. 그래서 공식 하나 또 생겼죠? 4R분의 ABC라는 게 됩니다. 맞죠? 당연히 여기서 A는 얼마 돼요? 자, sin A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바꿔도 되거든요.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자, sin A분의 A는 얼마 돼? 2R입니까? 그럼 A는 얼마야? 2R sin A죠. 그럼 여기 A 대신에 뭐 할 수 있어? 2R sin A 적을 수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외접원의 반지름과 각을 알 때야.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변을 알 때. 맞죠? 자, 정리합니다. sin A 곱하기 그럼 B는 얼마 돼요? ER sin B 맞니? sin C는 그대로 sin C로 넣으면 되죠. 맞니? 요거 정리하면 2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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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남는 거 뭐 남아요? ER 제곱 sin A sin B sin C죠. 그래서 이렇게도 나온다고. 이게 유도기 때문에 쌤이 지금 일부러 유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방법을 좀 알면 안 틀립니다. 다시 ER 제곱 뭐? sin A sin B sin C 됐니? 자, 요거는 아, sin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했다. 그러니까 얘는 뭘로? sin 법칙을 이용했다. sin 법칙을 이용했다는 거는 뭘 할 때?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 값을 알 때 얘기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내자번을 이용하는 거는요, 굳이 이거는 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중2 때 나왔어요, 실제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삼각형이, 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내자번. 외자번은 이 꼭점 지나는 바퀴 큰 원이고. 자, 내자번일 때, 요 반지름은 나는 뭐라 한다? R이라 한다. 그리고 삼각형의 비리. ABC 값을 다 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요 삼각형의 넓이 뭐 할 수 있어? 없어? 2분의 1CR 나기 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어차피 이것도 R이거든요? 2분의 1AR 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BR이죠. 그래서 2분의 1하고 R로 인수분해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요. 여기서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둘레. 그래서 우리 내심이라는 파트를 배울 때 이런 적을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삼각형 둘레죠. 자,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삼각형 둘레. 됐니? 얘는 내심. 그러니까 내자번의 반지름을 이용했을 때 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나온 거는 또 나오죠. 그 다음에 헤론의 공식인데요. 자, 헤론의 공식도 한번 해봐야 되죠. 자, 헤론의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우리 기본 공식은, 자, 넓이는 S는 볼게요.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얼마예요? C였죠. 맞니? 자, 근데 여기서 좀 바꾸는 거야. 쌤, 사인 C는요? 사인 제곱을 이용해서 풀면 루트 C로 보죠. 사인 제곱에서 루트 씌우면 사인 씨 되잖아. 그럼 사인 제곱은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죠.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거든. 맞아요. 사인 제곱은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맞지? 그럼 여기 루트 씌우면 얘 나오나? 여기 루트 씌우면 얘하고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사인 씨 넘어가 돼버려요.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씨가 되겠죠. 맞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자, 봅니다. 2분의 AB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코사인 제곱이 돼요. 근데 1 마이너스 코스, 자, 저거 한번 가자. 자, 근데 얘는 2분의 AB에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C 1 마이너스 코사인 C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죠? 이거 지울게요. 쌤, 왜 그러는지 보여준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쌤, 우리 코사인 법칙 알잖아요. 그럼 얘도 변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변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얘는 2분의 AB에, 자, 루트, 자, 코사인 C는 뭐지? 자, 코사인 C는, 자, 1 플러스 코사인 C 공식 뭐야? 코사인 법칙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 또 얘는 1 빼기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유가 맞아요? 자, 이거 통분식입니다. 자, 통분식인데 잘 보세요. 얘는 2분의 AB 나오고요. 자, 통분시켰어요. 통분시키면 이것도 2AB 되지. 네. 그러면 2AB분의 라고 나오잖아, 맞지? 네. 자, 그래서 내가 2AB, 2AB니까 4. 헷갈리나?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자, 2AB분의 얘는 2AB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고요. 맞니? 얘는 2AB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요 마이너스 때문에. 네. 맞죠? 자, 분모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돼요? 4A제곱 B제곱인데 나갈 수 있어 없어? 나가면 얘는 4AB분의 AB가 돼버려요. 2AB가 분모로 나갔으니까. 그럼 루트 안에 남는 것만 남았죠? 맞아요? 네. 자, 루트 안에 남는 거 남았는데 한번 보세요. 쌤, 요거 완전 제곱식 아닙니까, 이거? 그럼 얘는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이죠? 자,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전체 제곱에서 C 제곱을 뺀 놈이랑요. 맞니? 곱하기 얘 봐봐. 얘는 C 제곱에서 자 요것도 완전 제곱식인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해됩니까? 맞죠? 자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없다. 인수분해 됩니다. 자 인수분해 되는데 봅시다. 인수분해 하면 얘랑 얘랑 한 번 더 하고 얘랑 얘랑 한 번 빼면 되죠. 합차분식이니까. 내가 적을게요. A 더하기 B에서요 C 한 번 더 하시고요. A 더하기 B에서 C 한 번 빼시고요. 그 다음에 얘 한 번 더 하는 거죠. C에서 A 더하기 A-B 한 번 더 하고요. C에서 A 빼기 B 한 번 빼버리면 이렇게 나온다고. 맞니? 맞죠? 자 이때 원래 공식은 이건데 이렇게 적으니까 애들 외우기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한 거야. 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둘레인데 됐나? 요거를 2로 나눈 값을 우리를 스몰 S라고 하자. 둘레를 반으로 나눈 값을 S라고 하자 이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자 요거 정리해 볼게요. 얘는 4분의 1에 루트 쭉 나오는데요. 얘는 어? 쌤 요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S잖아. 그럼 쌤 얘는 2S예요. 맞니? 자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C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2C를 뺀 거죠. 맞나? 이게 뭔데? ES인가요? 그럼 얘는 ES-EC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요 A-B 더하기 C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2B를 뺀 거거든요. 그럼 얘는 ES에서 뭘 뺀 거야? 2B를 뺀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ES에서 뭘 뺀 거야? 2A를 뺀 거예요. 됩니까? 자 근데 이게 귀찮거든. 이거 2 나갈 수 있어 없어? 이거 2 나갈 수 있고 이것도 2 나갈 수 있죠. 그럼 밖에 2 얼마 나와요? 16이 나왔죠. 루트 안에. 그럼 밖으로 나가면 얼마 돼? 4. 그럼 4분의 4 없어지죠. 그럼 루트 안에 남는 건 어떻게 나와? S 남았고요. S-A 남았고요. S-B 남았고 S-C 남았죠. 곱하기 순서 바꿔야 되니까 선생님이 적었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헤로라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헤로라는 공식은 언제 쓰냐면 자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둘레의 반으로 외우면 변하죠. 둘레의 반을 스몰 s라고 할 때 s에서 s-a, s-b, s-c 다 곱하고 루트 씌우면 돼요. 그래서 훨씬 간단합니다. 알겠어요? 됐죠? 실제로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냐하면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제2코사인 법칙을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각한계를 찾을 수 있어. 그 각을 이용해서 사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을 알지만 내가 이랬죠? 코사인이 만약에 코사인 A가 5분의 1이 나왔어. 제2코사인 법칙 쓰니까 코사인이 5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사인 구하기 어렵나 이거? 쉽죠? 내가 1호 3학년 그래가 찾으라 했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거기에 대입해서 풀면 나오긴 나오는데 귀찮으니까 이거 5, 1 이렇게 가서 언니가 찾으라 했거든. 그러면 얘가 얼마나 돼버려? 2루트 6 돼버리지? 그러면 사인 5분의 2루트 6이 돼버린다고. 맞아요? 그러면 사인 값 알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C 이렇게 풀면. 그래서 그냥 풀 수는 있어요. 그냥 풀 수는 있는데 내용 자체가 조금 뭐하다 어려워질 수는 있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아 공식 알고 있으면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하나 더 봅니다. 이거 가렸죠? 지우고 하려고 할까 귀찮고. 자 일단 그럼 다시 내가 얘기한 거 요거만 한 번 더 적어놓고 봅시다. 뭐 있어요? 넓이 있죠?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4분의 루트 3의 제곱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사선공식 있죠? 좌표가 나왔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AB 사인 C는 각 하나를 알 때 그리고 그 끼인 각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 때 쓰는 넓이 공식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어떤 공식? 이러한 유도한 공식이 있어요. 사인 법칙은요 4분의 AB C에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길이를 알 때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각을 알 때 맞죠? 그리고 내심일 때 쓰는 거는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삼각형 둘레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다른 다음에 헤론의 공식처럼 정리하면 얼마 돼요? RS가 되겠죠.
마치 2분의 A 다음 B 다음 C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있다. 됐어요? 그리고 회론의 공식은 어떻게 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루트 둘레 반 S 에서 S-A, S-B, S-C 얘들 다 곱하면 답이다. 됐어요? 사각형 연회비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넓이는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나오는 거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 까먹으면 안 된다. 싹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이과. 알겠죠? 자, 그 다음 사각형 연회비라고 나옵니다. 이 사각형 연회비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자, 뭐냐 하면 삼각형의 넓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2분의 1 AB sin C라는 그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왜냐? 평행사변형은 애초에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진 놈이야. 그래서 봐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삼각형은 뭐가 돼요? 2분의 1 AB sin 세타라고 읽겠죠, 여기서는. 맞지? 근데 평행사변형은 여기도 세타거든. 맞니? 그럼 똑같이 2분의 1 AB sin 세타가 되기 때문에 얘는 2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AB sin 세타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사각형. 지 맘대로 생긴 이 사각형인데 사각형이 지 맘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크게 그리면 그림이 힘들어지니까. 자, 뭐 이렇게 있다. 이거는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 맞지? 그때 이 두 변에 대한 게 길이가 언급됐어요.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이루고 있는 예각을 보통 언급하니까 세타를 한다 라고 하면 얘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것도 중3때 고대로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놈하고 평행하게 선을 쭉 그으면 돼요. 요점 지나게 여기도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면 되고 자, 요거하고 평행하게 또 선을 그어주고 여기도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어주면 실제로 이 길이가 A가 돼버리고 이 길이가 B가 돼버리고 이 각이 세타가 돼버려요. 맞니? 그러면 이 초록색으로 그어져 있는 얘를 뭐로 만들면 평행사변형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얘의 넓이를 구하면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안에 있는 넓이는 그거의 반이거든요. 왜?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이라서 그으면 얘랑 얘랑 넓이는 같아요. 또 얘들 둘을 갖고 얘들 둘도 갖고 얘들 둘도 같기 때문에 전체 넓이에 2로 나눠준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고요. 결론적으로 삼각형 넓이 공식이랑 일치하다는 겁니다. 맞죠? 맞지? 실제로 삼각형처럼 푼 건 아닙니다. 맞죠? 아니지만 공식 모양이 삼각형의 공식과 일치하다. 그래서 사각형 파트는 간단하다. 너가 알아야 될 거는 삼각형. 특히 알겠죠? 삼각형 파트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삼각형 넓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A가 10이고 B가 8이고 넓이가 20루트 3인데 각 C를 물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끝났죠? 쌤, 넓이는 2분의 1 AB sin C거든요. 맞지? 자, 근데 넓이가 지금 20루트 3이에요.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A는 10이고요, B는 8이고요, sin C입니다. 맞니? 정리하자. 요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4. 맞죠? 10 약분했고요. 됐나? 이거 4 양변에 나누면 2분의 루트 3이 얼마 된다? 사인 C가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C값은 각이 몇 도다? 몇 도? 60일 수도 있고 120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인은 플러스가 나오는 게 1, 2, 4 오면 다 되거든. 그래서 C는 60도이구나. 각 C는 얼마다? 각이라 해야죠. 각 C는 얼마다? 120도이다. 그때 문제에서 예각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60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120이 될 수도 있어요. 두각 삼각형이다, 예각 삼각형이다 라는 말이 없으면. 맞죠? 문제에서는 무조건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걸 다 나타내야 되죠. 자, 2번 봅니다. B가 나왔고 A가 135고 넓이가 2대요. 자, 그러면 내가 일단 알아야 될 거.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전제가 많이 없어요. B는 알고 각 A 알고 넓이가 2대. 맞죠? 그러면 C의 길이 구할 수 있나? 자, 넓이는 이렇게 되죠. 2분의 1 B 곱하기 C 곱하기 sin A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맞지? 맞니? 근데 각 A 나왔고 sin 저 뭐야 B 값 나왔고 A는 모르고 맞죠? C는 모르고
S는 알잖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얼마 돼요? 넓이는 2는 2분의 1 곱하기 B가 얼마예요? 4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135도입니까? 자,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2사분면이면 플러스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2가 돼요. 이거 약분하면 이거 2입니까? 자, 2는 2C 곱하기 2분의 루트2다 이렇게 나오죠. 맞니? 그러면 C는 루트 2분의 1 돼야 되나? 루트 2분의 2, 그게 루트 2 돼야 되나? 무슨 말 이해돼요 지금? 어, C는 루트 2다. 자, C가 루트 2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한번 더 적어봅시다. C가 루트 2인 거 알았어. 그럼 이제 A 갖고 와요. 이제 뭐 써요?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 쓸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 B C 아니 루트 2 곱하기 뭔데요? 코사인 A죠. 코사인 얼마? 135.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얘는 18 마이너스 8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135도는 코사인 45도와 절대값은 같습니다. 그럼 2분의 루트 2죠. 맞지? 단, 얘는 2, 4, 5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거든요. 그러면 다, 얘는 18 더하기로 바뀌고요. 루트 2, 루트 2, 2 약분하면 8만 남죠. 그래서 얼마 돼요? 26. 아, 그래서 A는 얼마 되구나. 루트 26이 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일 코사인 법칙, 제일 코사인 법칙 언급이 안 나요. 제일 코사인 법칙도 원래 많이 쓰거든요. 근데 뭐, 일단, 제일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쓸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죠 우리? 해로 쓰면 되죠? 맞니? 해로 쓰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자, 내가 S부터 만들게요. 1번 S는 둘레의 반이에요. 5 더하기 7 더하기 8입니다 맞죠? 책에서 회로 안 썼을 텐데. 책에서는 각 구해서 풀었죠. 맞지? 책에서는 각을 구해서 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고. 자, 얘가 얼마예요? 10. 10입니까? 네. 맞아요? 10이에요. 그러면, 아, 루트. S 곱하기. S-5죠. S-A. 그러니까 5. 센터에 바로 10-5. 10-5. 곱하기 10-7. 곱하기 10-8. 이렇게 나오나? 네. 얘는요? 이거 5가? 네. 10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까? 네. 자, 이거 얼만데요? 10루트 3 나오죠. 5, 2, 10이고 10하고 10 붙으면 밖으로 10 나가고 루트 3. 그럼 1번 넓이 10루트 3 나왔다 맞지? 맞니? 자, 2번 외접은의 반지름을 할 때 외접은의 반지름 아는 거는 뭐였어요? 4R분의 ABC. 아, 나 4R분의 ABC 맞아요. 자, 외접은의 반지름 길이 뭐예요? 그러면 쌤 넓이는요 4R분의 얼마 돼요? ABC가 돼야 되는데 넓이가 10루트 3인 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4R이 되고요. ABC는요, 5 곱하기 7 곱하기 8이죠. 맞지? 요거 요거 약분하면 2. 맞니? 네. 그럼 요거 지금 70이 가요? 네. 70 넘어가면, 요거 두 개 바꾸자. 요거 두 개 바꿉시다. 네. 그러면 R은 10 루트 3 분의 70. 그래서 루트 3분의 7. 따라와서 3분의 7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내접은의 반지름 길이 뭐 하나? 자, 내접은의 반지름의 길이는 내가 RS라고 가도 된다 했어요. 우리 S를 구해놨어. 맞니? 그래서 넓이는 얼마네요? 10루트 3은 RS죠. 맞니? R은 얼마인데요? 루트 3. 간단하게 나옵니다. 공식 조금만 정리할 수 있으면 문제 금방 푼다는 거야. 자, 그 다음 평행 4변의 넓이. 자, 평행 4변형은 아까 얘기했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뭐 한 거와 똑같다? 두 배 한 거와 똑같다. 맞죠? 그래서 기본 공식으로 나온 게 AB 사인 세타라고 나옵니다. 맞죠? 그거는 각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맞죠? 자, AB 사인 세타라고 하는데
이 각의 크기 구하랍니까? 네. 맞니? 자, 그 씁시다. 삼각의 넓이는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문제에서는 이 넓이가 40으로 줬어요. 그리고 8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세타죠. 아, 이걸 할 수 있는 게 사인 세타는 80으로 나눠버리면 2분의 1이 되구나. 그럼 세타는 얼마 돼야 돼요? 얼마? 30도죠. 6분의 8이란 말이야, 지금. 맞지? 네.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각 자체를 쌤이 세타로 나와서 그런데 얘는 지금 60분법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30도 하면 되죠. 그리고 원래는 사인의 값은 항상 두 개 나온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 150도 된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30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네. 말이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150도도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사각형의 넓이. 일반적인 사각형은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 대각선의 길이 두 개 곱하고 중간에 끼인 각 알면 삼각형 넓이 호시처럼 쓰면 된다 했다. 맞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맞죠? 자, 근데 얘가 지금 등변 사다리 꼴이래요. 자, 우리가 배운 사각형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서로 대각선의 길이 같아요. 당연히 정사각형도 같고 그 다음이 등변 사다리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대각선의 길이를 내가 그냥 잠깐 A라고 한다면 이 길이도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거죠. 그럼 넓이 뭐하래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30입니다. 맞아요. 삼각형 넓이하고 공식 비슷하다. 맞지? 정리하면 근데 뭐 남은 거 없나? 아, 이거 6입니까? 자, 이거 6이래요. 그러면 끝났네. 이거 18 맞죠?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돼? 9됩니까? 어, 넓이는 얼마다? 9다.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요거 정리 조금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삼각형의 넓이 파트는.